피아로 코토. 오늘은 도네이션 환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 영상은 영수증을 다 프린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보내서 신청하는 그 방법을 제가 예전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2019년 4월 26일부터 IRD 홈페이지에서 바로 영수증을 업로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도네이션 환급 신청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레터를 보내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한 뒤에 정말 빨리 환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 뒤에 나오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MyIR에 로그인을 하시고 Donation Tax Credit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스크롤 다운 하시면 Donation Tax Credit이 있죠. 그런 다음에 Add New Receipt, 새로운 영수증을 추가 선택하고 그리고 Add a Receipt, 그런 다음에 기관 이름, 기부 금액, 기부 날짜, 그리고 기부금 종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정보, 기부 기관의 그 IRD 번호나 그런 것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Add Receipt Attachment를 클릭하시고 Document Description을 입력하시고 파일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영수증 파일을 선택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Save 클릭. 2018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한 기부금은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그냥 3월 31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Add a Receipt 클릭을 해서 모든 영수증을 하나씩 같은 방법으로 추가하시고 영수증 파일도 같은 방법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Show Attachment List를 클릭하면 업로드한 영수증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수증을 업로드한 뒤에 Next를 클릭을 하시고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또 다시 Next 클릭. 크레딧 트랜스퍼는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경우에 하지만 저는 안 할 거니까 통과합니다. 그리고 Close 클릭.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제출된 영수증 목록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Submit 탭을 눌러서 제출된 항목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Awaiting Processing에 이렇게 항목이 있죠. 남아있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상태는 처리 중이라고 나옵니다. Processing. 어제 저는 영수증을 업로드한 뒤에 거의 매일 MyIR에 들어가서 체크해봤어요. 얼마나 이게 빨리 승인이 될지, 얼마나 빨리 환급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MyIR에 로그인을 다시 해서 스크롤 다운 아래로 밑으로 내리면 승인된 금액이 확인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ubmit 탭을 눌러서 제출된 항목 상태를 확인하면 Processed 아래에 Donation Tax Credit 이런 항목이 있죠. 그래서 Submitted 제출의 26일, 6일 뒤에 처리 완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환불 완료 알림 이메일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Correspondence 탭을 눌러서 레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View Letters를 클릭을 하면 예전에 왔었던 그 레터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Notice of Direct Credit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환불 금액과 함께 환불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확인을 해봤더니 입금이 돼 있었습니다. 5월 3일에. 그래서 영수증 제출은 4월 26일 날 했고 입금 완료는 5월 3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뒤에 환급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라인으로 도네이션 환급 신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